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이번 시간에는 EG4K 210 English Grammar for Korean이죠? 그 중에 초급 명문법 단계의 210강을 하겠습니다. 우리가 지난 시간에 EG4K 209강에서 이미 부정사를 공부를 했죠. 그때 부정사 제1편을 했고 이번 시간에는 부정사 2편을 하겠습니다. 이걸 1편, 2편 나누는 것은 그걸 한꺼번에 다 하려면 학습량이 많아서 힘들 수 있기 때문에 이렇게 나누어서 제공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2편에서는 우선 부정사의 시제에 대해 생각해 보겠습니다. 여러분 시제 기초문법에서 배웠죠? 시제라는 뭐예요? Tense. 우리가 시간을 나눌 때 어떻게 나눠요? 과거, 현재, 미래 이렇게 나누죠? 과거, 현재, 미래. 그러고 그 과거, 현재, 미래를 갖다 나눌 때 다시 언제? 단순 과거, 단순 현재, 단순 미래.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단순 현재는 I study English. 나는 지금 공부를 한다. 예를 들어서 과거에 공부를 했으면 I studied English. 동사의 과거형을 썼어요. 그 다음에 미래에 공부를 같으면 I will study. 나는 미래에 will. 미래에 will study. 미래에 공부를 하겠다. 이렇게 이건 단순형입니다. 단순형 시제고요. 그 다음에 그 단순형 시제 말고도 한 세 개가 더 있었죠. 그 중에 제일 먼저 배운 게 뭐였습니까? 진행형이었죠. 진행형. 그러니까 현재 진행형. I am studying English now. 과거 진행형 I was studying English yesterday. 미래 진행형 I will study. I will be studying tomorrow. 내일 공부를 하고 있을 것이다. 이렇게. 그다음에 또 뭐 배웠습니까? 진행형 말고 완료형을 배웠죠? 완료형은 뭐 했어요? have를 썼었죠? I have studied 이렇게. 그 다음 과거는 I had studied 이렇게 했고 그 다음에 완료 진행이라는 그 완료와 진행을 합한 그런 시제가 있었는데 그건 너무 복잡하니까 나중에 필요할 때에 설명을 해봤다고 그랬습니다. 나중에 나오면 그때 하기로 하고요. 이와 같이 시제를 동사가 여러 개를 택하는데 부정사도 뭡니까? 일종의 동사죠. 동사인데 뭘 하는 기능? 다른 명사나 또는 목적어나 부사나 형용사나 명사나 형용사나 그 다음에 부사의 그런 역할을 하는 일종의 동사이기 때문에 얘도 뭐에 따라서? 시제에 따라서 똑같은 일반 동사가 갖는 시제에 따라서 어떤 표현을 할 수가 있는 겁니다. 그 중에 우리가 단순 시제는 뭐예요? 과거, 현재, 미래의 평서문이죠. 평서문. I study English 같은 거예요. 예. 그런 걸 단순 부정사의 경우는 어떻게 하냐면은 단순 부정사는 뭐예요? to의 동사 원형이죠. 예를 들어 to be, to have, to go 이런 이게 만약에 이게 동사라고 그러면은 어떨 경우에 단순 시제일 경우에는 과거면 뭐로? 과거면 과거형으로. 그 다음에 미래면 미래형으로. 이렇게 하죠. 그러나 이 to 부정사는 언제든지 to 오고 뭐가? 동사 원형이 오기 때문에 뭐에 따라서? 그런 시간에 따라서 이게 변하지를 않습니다. 그래서 to 부정사는 언제든지 뭐예요? to의 동사 원형이 온다 이겁니다. 그럼 to의 동사 원형이 오면은 시제는 시간을 어떻게 할까요? 시제는 시간을 알려주는 게 있어야죠. now인지 yesterday인지 또는 tomorrow인지 그거에 따라서 이게 변하면은 예를 들어서 이게 was로 변하면 과거고 is로 변하면 현재고 will be로 변하면 미래일 텐데 이게 안 변하니까 그럼 뭔가 다른 것이 변해야 되겠죠? 그럼 뭐가 변하는가를 봅시다. 예를 봅시다. This man seems to be the leader. Seems라는 그런 동사가 나왔죠? 동사. 그런데 이게 seems가 뭐예요? 현재형이죠.
현재형, 현재형. 그러니 현재형이고, 그 다음에 이것을 갖다 보니까 It seems that this man is the leader. It seems 뭐뭐처럼 보인다 그 말이죠. 뭐뭐처럼 보인다. That's 이제 이하처럼 보인다는 얘기요. This man is the leader. 이 사람이 대장인 것처럼 보인다 그 말이죠. 그럼 이건 뭐예요? 이것은 it seems는 주절이고요, 주절. 그 다음에 that 이하는 종속절이죠, 종속절인데 주절의 그런 뭐 시제가 뭐였어요? 현재였죠. 그럼 이 종속절에 있는 것의 시제는 this man is the leader. 현재죠, 여기도 현재. 그럼 주절의 시제도 현재, 종속절의 시제도 현재. 이렇게 어떤 부정사가 들어있는 이 종속절의 시제가 뭐 앞에 있는 주절의 시제와 같을 때, 주절은 it seems고요. 주절의 시제는 현재. 그 다음에 to 부정사에 있는 그 시제는 현재. 예. 그럼 이렇게 두 개가 뭐가 같으면은 시제가 같을 때는 뭐예요? 단순 부정사를 쓴다. 단순 부정사는 뭐예요? to, be. 예. 동사 원형이죠? 동사 원형을 쓴다. 그렇습니다. 그럼 이건 현재이기 때문에 그랬는데 다른 거 하나 예를 들어 봅시다. It appears. 뭐뭐처럼 이것도 뭐뭐처럼 보인다 그 말이죠. 뭐뭐처럼 보인다. That the woman had a gun. 이것은 주절이죠. It appears. That 이하처럼 보인다 하는 주절입니다. That 이하에 이제 뭐가 있어요? 종속절에 The woman had a gun. 그 여인은 뭘 가지고 있다? 총을 가지고 있다. 과거죠? 있었다. 총을 가지고 있다. 있었다. 이건 뭐예요? 이건 그것처럼 보였다. 이것도 과거죠. Appeared. 과거. 그러면 이 주절의 시제가 뭐고? 과거고. 그 다음에 뭐가? 이 부정사가 들어가야 될 종속절의 시제도 뭐고? 과거고. 그럼 두 개의 시제가 같죠? 같으면은 둘다 시제가 같을 경우는 뭘 써라? 단순 부정사 쓰라고 그랬죠? 그럼 이것을 뭘로 바꿔요? The woman appeared to have 뭘로? 단순 부정사로 again으로 바꿔서 쓸 수가 있다 그 말이죠. 아시겠습니까? 예, 주절의 동사하고 그 다음에 예, to be의 동사, to 부정사의 동사하고 어떻다? 어떻다? 이렇게 과거, 현재, 미래 이렇게 똑같을 경우에는 to 동사 원형으로 쓰는 단순 부정사 형태가 된다는 얘기입니다. 조금 복잡한가요? 가만히 좀 음미해 보십시오. 만약에 잘 이해가 안 되면은 왼쪽에 일시정지 버튼을 눌러놓고 다시 이걸 음미해 가면서 분석해 가면서 지금 얘기했죠? 주절, 동사, 그 다음에 뭐 to be, to 부정사가 올그 종속절에 뭐 동사, 현재, 과거, 과거, 현재니까 이것은 부정사로 바꿀 때는 뭘로? to 동사 원형 이렇게 바꾸는구나. 이렇게 이해를 하고 넘어가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다 넘어가면 다시 시작해서 계속 강의를 들으시고요. 그 다음에 이제 시제에서 단순형이 있었듯이 뭐에 있었어요? 완료형이 있었죠? 완료형. 그래 완료형은 뭐였습니까? have 과거분사였죠? I have studied 이렇게. I have studied. I have run. I have hit 뭐 이런 과거분사였는데 이건 뭐니까 to 부정사니까 그 앞에 뭐가 더붙는 거예요? to만 더붙는 거예요. 그러니까 to have 과거분사다. 이건 어떤 때 그러냐? 아까는 to 부정사의 시제가 주절의 동사하고 시제가 같을 때 그때는 단순 부정사를 썼었죠. 그런데 이제는 to 부정사의 시제가 주절의 동사보다도 이전의 시제를 나타낸다. 예를 들어서 현재일 경우에는 이제 과거 이전이죠. 과거. 미래일 경우는 현재가 앞에죠. 이렇게 되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The famous actor 밑에 먼저 봅시다.
It seems that 이것처럼 보인다 그 말이야. It seems that 이것처럼 보인다. 뭐처럼 보인다? The famous actor, 그 유명한 actor, 배우가 wrote the article. Wrote, 쓰다 그 말이죠. The article, 그 기사를 썼다. 유명한 배우가 그 기사를 썼다. 그리고 여기는 뭐예요? It seems, 아, 그것처럼 보인다. 현재 그것처럼 보인단 말이죠. Seems는 현재니까요. 그러면은 현재 그 유명한 배우가 그 기사를 썼다고 보이는 것은 기사를 쓴 것이 먼저인가요? 내가 그렇게 그렇다고 보이는 게 먼저인가요? 기사를 이미 썼기 때문에 그걸 가지고 내가 썼을 거라 그렇게 생각하는 거죠. 그러니까 뭐가 시제가 앞서요? 이 to have, to 부정사를 써야 될 그 자리에 있는 이 정속절의 시제가 앞서는 겁니다. 그럼 과거고 이건 현재니까. 그럼 이걸 뭘로 바꾸면 이제 부정사로 바꿀 경우에는 그러면은 the famous actor seems to have written, to have 과거분사라고 그랬죠. write의 과거분사, to have written the article 이렇게 바꾼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완료 부정사로 바꿀 때는 뭐가 이 정속절의 시제가 주절의 시제보다 앞설 때 그렇다. 하나 더 볼까요? It is likely that 그럴 것처럼 likely 그럴 것처럼 보인다고 말이죠. 그럴 가능성이 있다. 그럴 것 같다. 뭐 she was a supermodel. She was a supermodel. 그녀는 뭐였다? 슈퍼모델이었다. 요즘 뭐 슈퍼모델이 인기가 좋죠? 아주 키도 늘씬하고 몸도 모델들은 되게 말랐죠. 바짝 마르고. 그런데 슈퍼모델은 어떤 일반 미스 월드 같은 그런 미인대의 모델들은 되게 뭣도 몸매도 좋지만은 얼굴도 이쁘고 그 다음에 뭐 똑똑하기도 해야죠. 질문 잘 받고 해야 되는데 슈퍼모델은 아주 특색이 있는 그런 외형을 가진 거, 얼굴에 특색이 있다거나 그런 모형을 가진 형태를 가진 슈퍼모델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she was a supermodel. 그녀는 뭐였다? 슈퍼모델이었다. 과거. 그러니까 it is likely 그녀는 슈퍼모델일 가능성이 있다. 슈퍼모델 슈퍼모델처럼 이제 보인단 말이죠. 왜? 과거의 슈퍼모델이었겠다 이렇게 하는 거죠. 그럼 이제 she is likely 뭘로? to 부정사를 바꿀 때 to 뭐로? have 과거분사 to have been a supermodel. 그녀는 뭐였을? 슈퍼모델이었을 것 같다. 과거에 슈퍼모델이었을 것 같다. 왜? 몸매랄지 이렇게 생김새랄지 하는 걸 보니까 그렇게 슈퍼모델인 것처럼 보인다, 느낀다, 이렇게 설명을 하는 겁니다. 자, 단순 부정사였죠? 이건 완료 부정사. 그 다음에 이런 단순형, 또 완료형 말고 뭐가 있었습니까? 진행형이 있었죠, 진행형. 진행형은 뭐였어요? 예를 들어서 I study English 하면 진행형을 뭐로 해요? I am studying English, 비동사를 썼죠? 비동사를 넣고 뭘 붙였어요? ing를 붙였죠? I am studying. The dog runs. 그 강아지가 달린다 그러면 The dog is running. is running. 이렇게 비동사하고 ing를 붙여서 썼습니다. ing. 자, 그럼 이건 to 부정사니까 거기에다 뭐만 앞에다 더 붙여요? to만 더 붙입니다. to ing가 진행형입니다. 예를 들어서 The boy, 주어죠. seems, 뭐뭐처럼 보인다. To be enjoying the game, 무엇을? To be enjoying, 뭘 즐긴단 말이죠? 즐긴다, 즐긴다는 지금 이렇게 뭘 맛있는 걸 먹고 있으면 맛있는 걸 한 모금 딱 먹고 끝나는 게 아니죠. 계속 먹고 있으니까 진행형이죠. 진행형. 그래서 seems to be enjoying, 지금 즐기고 있다는 얘기죠. 무엇을? game. 어떤 손이 지금 전자게임을 막 하고 있어요. 그러면은 The boy seems to be enjoying. 그 소녀는 게임을 즐기고 있다. 지금
계속 진행하고 있는 거예요. 계속 즐기고 있는 거예요. 즐기고 있는 것처럼 보인다. 됐죠? To be ing. 그 다음에 하나 더. It's nice to be sitting here with you. It's nice는 뭐예요? It is nice죠? It's nice to be sitting here. It is nice. 예를 들어서 이게 그냥 단순형 같으면 뭐예요? It is nice to sit here죠? It is nice to sit here. 여기 B-I-N-G가 아니고 to sit here with you. 여기에 너하고 같이 앉아있으니 좋다. 마음에 맞는 친구랄지 그런 사람이 옆에 앉아있으니까 야 너하고 같이 앉으니까 좋다. It is nice to sit here with you. 이렇게 하는데 그걸 진행으로 바꾸려면 뭘로? 비동사를 넣어서 sit 다음에 비동사가 be sitting, 시세, ing형, sitting. 그런데 sit은, sit는 sit, 발음하기가 나쁘니까 뭐예요? t를 하나 더 붙여서 sitting, 그렇게 진행형을 만들죠. 그러니까 be sitting, 거기다 뭘 붙이라? to be sitting. It is nice to be sitting here with you. 이렇게 부정사의 진행형을, 부정사의 진행형을 만들 수도 있다. 그 다음에 이런 시제 중에 다른 거 하나는 뭐 다른 거 부정 진행형이건 완료형이건 그 다음에 일반형이 저 정상적이라고 해요. 단순형이건 완료형이건 진행형이건 그걸 갖다 또 수동태나 부정형으로 바꿀 수가 있다. 수동태 부정형 이건 뭐였습니까? 예를 들어서 나는 너를 때린다 하면 너는 나는 너를 때린다 하면 너는 나한테 맞는다. 이게 수동이에요. I hit you. 나는 너를 때렸다. 그러면 you 너는 나한테 맞았다 할 때는 hit는 때리고 맞는 거 다 마찬가지입니다. You were hit. 나한테 맞았다. 이렇게 하는데 그게 이제 were 비동사를 써서 you were hit 비동사를 써서 과거문사를 했는데 수동형은 비동사 과거부입니다. 비동사 과거 분사 이렇게 하는데 거기다 뭐만 더 붙여서 to만 더 붙이면 된다. to 부정사일 경우에는 예를 들어서 there's a lot of work. There is a lot of work. 일이 많다 그 말이죠. There's a lot of work. 뭘 일이 할 일이 그럼 to do겠죠. to go 단순형 이제 그런 부정형일 경우에는 there's a lot of work to do 해야 할 일이 많아 이렇게 하는데 해야 할 일이 많아는 내가 능동적으로 해야 할 일이 많단 말이죠. 그 다음에 뭔가 그 일이 누구에 의해서 다 끝내질 처리해야 될 그러면은 to be done 일이 누구에 의해서인가 끝내줘야 될 그러면 그것을 갖다 to be done 그러면 그 일이라는 게 수동 형태가 되죠. 수동 형태 일이 지가 하는 건 아니죠. 누구에 의해서 되는 거니까 to be done 그래서 there are lots of work to be done 하면 앞으로 누가 마쳐야 될 누구에 의해서인가 끝내야 될 그런 일이 많다. 비 과거분사가 수동형인데 to 부정사의 수동형이니까 to be 과거분사로 됐습니다. 하나 더 예를 들까요? I want all this book. 나는 이 모든 책을 원한다고 말하죠. All this book. 그런데 이번 책 to be returned by tomorrow. 내일까지 반납되어야 될. 만약에 누가 하면은 능동적으로 하면은 반납해야 할, 그렇죠? 이것도 누가 능동적으로 하면 해야 할 일이 많다. 능동적으로 하면 그 다음에 수동적으로 하면 되어야 할, 끝내야 할 누가 능동적이라 누군가에 의해서 끝내줘야 될 그 말이죠. 끝내줘야 될 일이 많다. 이건 I want all this book. 만약에 이것이 단순형 같으면 I want all this book to return by tomorrow. 내일까지 누군가가 return, 반납해야 될 그런 책을 I want all book, 원한다 그 말이죠. 그러니까 수동형은 누군가에서 반납되어야 할 그러면 뭐예요? To be returned,
예, 수동형이죠. 거기다 to를 붙여서 to be returned by tomorrow 했습니다. 그 다음에 부정형. 여러분, 부정형은 대개 어땠어요? 어땠어요? 비동사 다음에 not을 붙였죠? 비동사 다음에 not을 붙였습니다. 예를 들어서, I am a student. 나는 학생이다. 뭐예요? 학생이 아니면은, I am not a student. 그랬죠? I am not a student. I am not a student. 그 다음에, I go to school은 뭐예요? I don't go to school. I don't. Don't를 붙였죠? 일반 동사일 때는. 비동사일 때는 be not을 붙였고요. 그런데 to 부정사의 부정형은 이것도 not이나 never를 붙이긴 하는데 이렇게 약간 다릅니다. 예를 들어서 please try not to be late for school. Not to be late. To be late는 뭐예요? 늦는다고 말이죠. 학교에 늦지 않도록 해야죠. 부정이니까 늦지 않도록 어떻게 하라? Please try, 노력해라. 그럼 이걸 please try to be not late. To be not late. 뭐가 이상하죠? 그러니까 이럴 때는 뭐에 그 부정사 앞에다가 to 부정사 앞에다가 부정을 둔다. 부정어는 뭐예요? 부정어는 단어죠? 부정어는 단어는 not이니까. never는 not보다 더 강력한 부정입니다. 결코 뭐뭐하지 않는다. not은 뭐뭐하지 않는다. never는 결코 뭐뭐하지 않는다. Please try not to be late. 늦지 않도록. 뭐예요? 학교에 늦지 않도록 노력하십시오. 하나 더요. He told me. 그는 나한테 말했다. 뭐라고 말했어요? Never to touch the red button. never가 없으면 뭐예요? He told me. To touch the red button 그 말이죠. 빨간 버튼을 만져라, 터치해라라고 얘기다. 만지지 말라고 그랬단 말이에요. To touch 부정사 앞에다 never를 집어넣으면 되죠. not이나. 그러니까 he told me not to touch the red button or he told me never to touch the red button. 이렇게 해서 to 부정사의 부정형은 뭐에다가? 투부정사 앞에다가 나시나 네버를 집어넣어라 이렇게 씁니다. 자, 우리는 뭐라고 했어요? 부정사의 시제라고 했죠? 제일 가능한 단순 부정사고요. 그건 투 원형 동사를 쓰면 되고요. 완료는 뭐예요? 투 have been이면 투 have 과거 분사하면 되고요. 진행형은 투 being이면 되고요. 그 다음에 수동형은 be 과거분사 앞에 to가 있으니까 to be 과거분사가 되고 부정형은 뭐에다가 to 부정사 앞에다가 not이나 never를 집어넣어라. 뭐 개수가 하나 둘셋넷 다섯 개나 되니까 좀 복잡하지만은 이미 우리가 무엇을 배웠기 때문에 단순형 또 완료형 또 진행형 그 다음에 수동태 능동태 그 다음에 부정형 이걸 다 배웠기 때문에 그 앞에다 뭐만 붙이면 된다. to만 붙이면 된다는 겁니다. 한 가지 예외는 뭐예요? 부정형일 경우에 비동사 다음에 be, not이 아니라 이것은 to 부정사 앞에 be를 붙인다. to 부정사 앞에 not이나 never를 붙인다. 이런 것이 좀 차이가 있지만은 앞에 배운 것들을 기초형법을 잘 생각을 하면은 그 앞에 to만 붙이고 not이나 never일 경우에는 to 부정사 앞에만 붙이면 되는구나 하는 걸 기억을 하고 그렇게 정리를 해두시면은 이해가 쉬울 것입니다. 그 다음에 원형 부정사 우리는 지금까지 부정사 중에 to 부정사를 배웠죠. to 부정사는 왜 부정사예요? 품사가 정해져 있지 않죠. 그럼 to 부정사 하는 일은 품사를 어떻게 하느냐? 뭐에 따라서 문장에 따라서 문맥을 보고 알죠? to 부정사가 명사 역할을 해가지고 주어가 되거나 목적어가 되거나 보어가 될 수도 있고요. 그렇죠? 그 다음에 to 부정사가 형용사 역할을 해서 형용사는 뭘 수식어는 거죠? 명사를 수식어죠. to 부정사는 또 뭐가 될수 있습니까? 뭐가? 부사가 될수 있죠? 부사 뭐를 해서? 어떤 동사나 부사나 형용사를 수식하면은 그게 부사니까요. 그런 투부정사에 대해서 배웠고 투부정사에 그 다음에 시제에 대해서 배웠는데
그 말고 이제 원형 부정사가 있습니다. 원형 부정사라는 뭐예요? 동사의 원형이죠. 동사의 원형. 동사의 원형은 각 동사의 현재형입니다. 예를 들어서 go랄지, see랄지, play, go, see, play 다 동사 원형이죠. 동사 원형. 그런데 앞에 이런 to가 붙는다거나 그 다음에 그 동사 원형이 동사 원형이 변한다거나 동사 원형이 변하면 뭐예요? go 같으면 go, went, gone 이렇게 변하겠죠? run 같으면 run, ran, run 그랬죠? walked 같으면 walk 같으면 walked, walked 이렇게 현재, 과거, 과거분사 이렇게 변했었죠? 변했는데 이 원형 부정사는 변하지 않고 그냥 현재 원형으로만 쓰인다. 현재형으로만 쓰인다는 그런 부정사를 얘기합니다. 그런데 그건 뭐왜 부정사냐면 이것도 뭐가 정해져 있잖아요. 그 현재형으로 쓰는 그 부정사의 말하면 품사 역할이 정해져 있지 않습니다. 그건 뭐에 따라서 문장의 위치에 따라서 어떤 문장에 위치하느냐에 따라서 역할이 달라질 수 있기 때문에 이걸 원형 부정사라고 합니다. 이건 이제 두 가지 경우가 있는데요. 대표적으로 하나는 지각동사가 왔을 때, 그다음에 두 번째는 사역동사가 왔을 때 원형 부정사가 쓰인다. 원형 부정사가 쓰인다. 그런데 이건 지각동사, 사역동사 다음에 뭐가 목적어가 지각동사 다음에 목적어가 오면은 예를 들어서 지각동사의 경우는 뭐가 뭐뭐하는 것을 본다. 뭐뭐가 뭐하는 걸 본다. 예를 들어서 I heard her. I heard her turn on the computer. Turn은 이제 원형이죠. Turn on the computer. 이건 뭐예요? 켜다 그 말이죠. Turn on. 끄다. Turn off. 키다. Turn on the computer. 컴퓨터를 키는 것을 누가? her. 그녀가 컴퓨터를 키는 것을 그 소리를 내가 heard. 소리를 듣는다 말이죠. 지각이라는 건 뭐예요? 소리를 듣는다. 그 다음에 느낀다. 피부로 느낀다. watch 본다. see도 본다. 그 말이죠. 이런 오감을 통해서 뭘 느끼는 걸 지각한다고 그러죠. 지각한다. 듣는 것이 아니라 느끼는 것.